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불러요? 말씀이다 불러요.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우리들의 뭐예요? 빛이다. 근데 이거를, 자, 성경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다. 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예, 이거를, 결국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럴 때는 다 뭐라,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성경은 먼저 구약을 주고 그 다음에 신약을 줬다. 그 약자가 무슨 약자죠? 뭐 하나님이 약 주신다고요? 응? 옛날에 주신 약, 새로 주신 약, 약자는 뭐예요?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자 말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 성경을 열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예.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약속인 걸 모르고 명령인 줄 알았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성경 말씀을 거꾸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뭐요? 명령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명기 자 모세가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다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해방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것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이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 내가 꼭 너희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라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세요. 자, 약속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613가지의 내용을 10개로 딱 요약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란 것입니다. 십계명. 자, 그 십계명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명령이죠. 십계명 아닙니까? 명령 명자야. 그리고 율법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법 그러면 그건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법조문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어떻게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에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바로 그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그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이 나오죠.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게 이제 율법이라 그럽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뭐요 행하라. 이제 여기 율법입니다 이게. 그 중에 이제 십계명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운 것이다. 그래놓고 이 언약은 예. 이렇게 하겠다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그래서 언약을 그래놓고 여호와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거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십계명, 율법 그러면 무조건 그것들은 다 뭐예요? 명령이야. 그래서 그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법은 국가에서 필요하면 뭐예요? 법을 만들어서 지켜라 그러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아. 그래서 법이란 것은 지키라고 줬고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주는 게 법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그다음에 그 율법을 다 요약해서 열 가지로 요약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곧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쓰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 그 이해를 못했으면 누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항상 좀 물어보세요. 질문을 좀 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질문 안 해요. 그죠? 강의하세요. 들을게요. 질문 참 안 해요. 그 이제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하면은 내가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 나타나면 뭐가 돼요? 바보가 되거든. 그러니까 바보가 되기 싫어가지고 질문을 안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 꼭 하세요. 저도 옛날에 왜 이 질문을 하질 않았는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했었어도 올바른 답변을 어떻게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과 신학자들도 다 율법과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명령이라고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약속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죠. 성경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성경은 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주신 약속이고 구약은, 그렇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에 의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다. 그러면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약속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 옛 약속.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어디예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은 구약의 약속, 즉 옛날 약속이 믿깁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언약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신약은 하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옛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옛계명은 이거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렇죠? 계명은 언약이야. 그 옛날에 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은 무슨 계명이다?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이다. 그 옛날에 준 약속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옛 계명. 그것도 옛 계명도 약속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주신 계명은 뭐다? 새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도 새 계명도 결국은 새 뭐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옛 언약이고 새 계명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계명, 새 언약은 뭐예요? 십계명은 여러분이 다 대충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십계명을 새로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
이게 세계명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호렙산 나오죠, 그렇죠? 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소되. 여호와 말 잘 들었단 말입니까? 말 지독히 안 들었단 말입니까? 예, 이거 보면 얼마나 안 들었대요? 늘 내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호와를 거역하였지만, 자, 그때 내가 돌판들, 그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모세가 준 것은 십계명은 바로 뭐다? 언약이다. 맞죠? 그렇죠?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자,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명령이 약속이란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명령과 약속은 근본적으로 두, 뭐예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네. 명령의 반대는 뭐예요? 약속이지. 그렇죠? 약속의 반대는 뭐예요? 명령이지. 명령은, 명령을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명령대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나 계명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뜻하는 법, 우리 인간 세상의 법은 안 지키면 벌 줘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걸까요? 안 지키면 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이거 이제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은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면 그건 명령이지 약속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벌 받는다. 죽인다. 그게 벌이다.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게 약속이라고? 헷갈려, 안 헷갈려요? 자, 그러면, 만약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런 거라면, 즉, 명령을 하고 안 지키면 벌 준다는 율법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모든 율법과 십계명이 안 지키면 벌 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명령이 아 이게 명령이 아니래네. 이게 약속이래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 그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명령과 약속의 관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 이 철저히 조건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죄인들의 사회에서는 명령이 약속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명령은 명령같이 보여도 그것을 깊이 보면 뭐라고? 약속인 것이 나타난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그 명령을 내린 당사자,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거는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명령은 약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있어.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그건 어느 때요? 여러분이 아기 낳았을 때야. 그렇죠? 아기한테 뭐를 바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한테 명령하면 안 되죠. 아기는 그 명령이 무슨 말인 줄도 뭐예요? 몰라.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엄마가 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그런 엄마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아기일 때는 엄마는 그 아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 진짜로. 그런 엄마가 그 아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한테 명령을 해. 무슨 명령을 합니까? 애기야, 젖 먹어라. 애기가 젖 먹을 줄 알아요, 몰라? 왜, 젖 먹으려면 애기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있는 데로 가서, 엄마한테 기어 올라가서, 젖꼭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애기는 못 먹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애기 젖 먹어라. 너 명령은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그게 명령 같이 보여도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엄마가 젖 먹여 주겠다. 라는 약속 아니요? 그렇죠? 그거는 아기가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명령은 약속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하나도 안 사랑한다 이거야. 아이, 아기 나한테 귀찮아 죽겠네. 아기야, 젖 먹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귀에 오지도 않아. 그럼 죽으려면 죽어. 그러면 명령은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아기가 못하니까 아기가 죽어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것이냐,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율법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성경이,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율법은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약속이라고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줬는데, 율법을 준다고 줬는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이 뭐요?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 무슨 궤로 부르게? 언약 궤라고 불러요. 제가 한때 안식일 교회 댕겼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언약궤라는 말을 안 쓰고 법궤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언약궤라고 말 못해. 무슨 궤가 돼야 돼? 법궤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고 안식일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저도 안식일 교회 댕길 때는 그 언약궤라 법궤가 언약궤인 줄도 모르고 댕겼다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내가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안식일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은 뭐예요? 이게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쫙 하니까, 아니야, 이게 법이 바로 뭐예요? 법이 바로 약속이야.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한 게도, 이게 법궤가 아니고 뭐라? 언약궤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에 들어가서 법궤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 성경 전체에 법궤라는 단어가 존재할까 하고 법궤를 탁 치고 엔터 탁 했어. 성경 한 절에도 법궤라는 단어가 나오는 절은 없어. 그 대신 언약궤를 치면 뭐예요? 수십 개가 나와. 다 언약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언약궤. 아니면 그냥 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궤. 그러면 그 궤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궤라? 언약궤를 말해요. 그래서 궤, 언약궤라는 단어만 있지. 법궤라는 단어는 없어, 성경에. 성경 이제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궤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그럼 Ark of Covenant. 네? A-R-K. 아, A-R-K. 그래서 Ark of Covenant. Covenant은 약속입니다. 그럼 법궤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Ark of 뭐라고 해야 법궤예요? Law 또는 Ark of Commandment. Ark of Commandment라는 말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거는 법이고 그 법은 바로 무엇이다? 약속이다. 왜 법이 약속이 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법이 약속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거는 법을 쫙 보면, 십계명을 쫙 보면 내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면 약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법을 줬는데 우리 법관은 내가 다 지킬 수 있네. 그러면 그 법은 명령일 뿐이야. 이게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난 다 지킬 수 있네, 뭐. 그럼 이거 지키면 뭐요? 다 잘 지키면 천국 가겠네? 끝. 그러면 그 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모든 법을 그 명령을 다 내가 수행하고 지키면 제가 천국 갈 자격 있어 없어요? 자격 있지. 하나님 법 다 지켰어. 그런데 여러분 다 법 다 지켰으니까 천국 갈 자격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문에서 너 내가 준 십계명 모든 율법 다 잘 지켰냐?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록을 보니까 이 이상구는 법 율법 다 잘 지켰어. 그래 너는 법 잘 지켰으니까 들어가.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십계명 같은 율법을 딱 보고 와 나는 지킬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없을 만큼 어떻게 됐어? 변질된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자, 그 말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없다. 율법 지켰으면 구원받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는 가망 없어. 율법 못 지키니까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약속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야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실력으로 율법을 너희가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육체가 뭐요? 없다. 어떤 인간이도 안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 여러분 십계명 보니까 지킬만 합디까? 네, 처음에 볼 때는 지킬만 하더라고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뭐 무슨 우상을 섬기는데? 뭐 살인하지 말자 말라. 내가 뭐 사람 죽였냐? 앞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람 죽일 만큼 나쁜 놈이 아닌데. 가늠하지 마라. 바람 펴. 내가 그냥 여자들 뭐 이쁜 여자들 지나가면 쳐다보기는 했지 누가 뭐 하루 밤 같이 자자 그랬나? 나는 뭐 다 지킬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맨 끝머리에 뭐가 있어요? 열 번째 계명. 몰라요, 여러분? 옆집 남편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아내가 너무, 옆집 남편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 우리만으로다 훨씬 더 이뻐. 그리고 막, 사근사근하고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근데 우리 마누라는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피워. 그러면 옆집 마누라 탐나요, 안 나요? 와, 나도 저런 마누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남의 집도 탐내지 말고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가면 우리 탐나요, 안 나요? 와, 우리들, 나도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탐 안 낼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있어. 저게 주차장에 온 보니까, 예? 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랜드로버 중에서도 비싼 거요. 와, 탐나대. 탐내는 것도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탐내는 것도 죄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다른 여자와 하룻밤 안 자도 다른 여자가 와 섹시하다 정말 이쁘다 이렇게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뭐예요? 가늠하는 거 가늠한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열 번째 계명, 맨 끝머리는 계명을 보면 나타나는 거야. 너는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지? 탐내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네가 다른 여자하고 하룻밤 잔 일도 한 번도 없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하지만, 너는 평생,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뭐요? 보고 탐내고 그런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 보고 탐낸다는 것은 우리들의 뭐요?
본성이야. 어떤 본성이요? 정상적 본성이라니까. 아, 나는 탐난 게 없어. 그러면 그 자식은 뭐요? 거짓말하거나 빙신 같은 놈이야. 그거는 비정상적인 놈이야.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상적 본성 그 자체가 천국에서는 죄다 이 말이야. 이해가요 안 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 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거는 어떤 뭐가 돼요? 그러니까 간음을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속에 탐을 냈다. 그러고 싶었다. 그것만으로도 죄다 이 말이야. 인간 사회에서는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저 여자하고 짭을 차고 싶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죄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행동을 해야 죄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요? 마음에 있으면 그게 죄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없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런데 그 법이 왜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잖아요. 에베소서 전에도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누구도 포함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 육체의 욕심.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이다. 욕심을 따라 즉 성령의 욕심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그다음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이쁜 여자 지나가면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가면서도 지금 같이 마누라가 옆에서 같이 간다고 세상에 가는데도 저기서 늘씬함이 나타나면. 우리 남자들은 고개가 걸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도 마음속에는 돌아가고 싶어 죽었다고. 그러니 우리는 죄를, 율법을 지킬 수가, 율법을 진짜로 올바로 이해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을 준 거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야.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을까?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킨 주신 목적은 뭐냐고 하면, 자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야, 나 이쁜 여자 쳐다보는 것도 죄네. 그렇죠? 네. 행동을 안 해도 마음으로 야 저런 여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그 생각이 죄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 없다고.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 지킬 수 없는 남자라고 그러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지킬 수 없어. 불가능해. 그 우리 그 본성상 그래서 우리는 무선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를 했습니까? 제가 또 죄를 짓는구나. 얘를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해야 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서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 진노의 자녀.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께 자세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상구는 뭐를 깨달은 사람이다? 율법을 보고 나는 착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 본질적으로 이 마음에 들어가면 나도 모든 사람과 다 같은 변질된 인간,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진실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 그러면, 그분 정말 존경받으실 분이야. 그분은, 돈도 다 별로 탐내지도 않고, 저거. 여러분, 랜드로버 살려면 돈 있어야 돼. 그러면, 랜드로버가 탐난다는 거는 뭐가 탐난다는 거예요? 돈이 탐난다는 거지. 그 피할 길이 없어, 우리는. 우리는 선할 수가 뭐요? 없는 완전히 변질된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뭐 하고 있어, 지금? 이상구 박사님은 선한 사람이고, 나는 조금 덜 선하고,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뭐예요? 악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점수를 매기고 있다. 우리는 본래부터 뭐예요? 본질상 0점짜리다. 그거를 깨달으라. 그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왜? 왜 중요할까? 그거를 깨달아야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란 것을 깨달은 거고, 그거를 또 깨달아야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 나의 이런 변질 본질상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있어야만 나는 뭐예요? 천국 갈 수 있어. 이 이상구의 죄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구가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상구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거는 죄를 털어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상구의 그 죄를,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누구를 대신해야 죽어줄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는 착하구나. 그럼 너는, 너를 위해서, 너는 착하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지. 이렇게 차별하시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드디어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서는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해질 수 없는 죄인이고 나를 깨달은 자라야만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데, 그게 한 사람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내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뭐야 할 거야 라는 약속.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 그 구약, 옛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율법을 통하여 약속. 그래서 모든 율법은 다 뭐예요? 너희들은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보낸다고 약속할 거야. 그것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구약, 옛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 약속을 이루신 거야. 약속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맨 끝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 약속 다 이루었다. 약속 지켰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은 이제 뭐요? 끝났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내가 지킨 약속. 끝났다. 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새 약속을 주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모여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도 명령입니다. 그 명령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없잖아. 누가 나한테 눈 하나 꼬나봐도, 째려봐도, 화가 치밀고 미워 죽겠는데, 뭐 원수를, 내 아들, 내 딸을 죽인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계명을 지킬 수 없어. 없지. 그러면 그 세계명을 어떻게 지켜 우리? 큰일 났잖아. 세계명을 총괄하면요, 뭐가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세계명을 총체적으로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요? 완전하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요. 여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예.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돼.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되라 그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제가 답변 다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처럼, 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뭐예요? 그런 하나님처럼 완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약속한다,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척 가슴까지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이것도 약속이요. 그래서 그거, 이 약속은 언제 지키실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때쯤 다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죽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뭐요? 새 언약을 지키는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주겠다? 천사처럼. 천사들은 이제 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중상을 당해가지고 점점 출혈이 돼가지고 이거 응급차도 구급차도 아직도 안 오고 있고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뭘 믿고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부활시킬 때는 나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천사로 재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죽어야 돼.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도 내가 많이 가르쳤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게 해가지고 나를 오늘 이 길바닥에서 죽게 하냐? 제발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뭐 없이 죽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인들은 뭐 저는 믿습니다. 그랬었지만 결국 그런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명령은 알고 보니 뭐예요?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주신 약속을 옛 언약, 옛 약속,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 옛 약속을 지키시고 새 약속을 주셨어.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도 너희들은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너희들의 변질된 유전자는 그대로 변질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병도 날 수 있고, 그때마다, 내 생기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한 새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혹시라도 죽게 될 때, 무엇을 꼭 믿어다오? 내가 너희에게 준 새 약속을 믿어다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탁 죽었다 합시다. 죽음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탁 죽었다 하면, 내가 죽고 나서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잠도 푹 자고 나면, 금방 눈 감았던 것 같은데 뭐예요? 눈 뜨니까 아침이야. 그런 밤이 있죠. 그렇죠. 그 밤이라는 시간을 전혀 모르고, 아침이네 벌써.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죽어버리면,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는 30년을 기다렸어. 아시겠죠? 근데, 이 남편 이상구는 그 순간, 죽었다. 그럼 그 순간이 뭐예요? 부활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죽어도 30년을 기다려야 예수님이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에 뭐예요?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래서, 뭐, 죽으면 딱 만나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만났다. 그럼 뭐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샤아악 바뀌어서 천사처럼 순간적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홀연히 변한다 그래요. 홀연히. 영어로 말하면 the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촤악 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천사처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면서 살지 말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각자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딱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그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뭐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돼. 그러면 돼. 여러분, 약속을 꼭 믿으시고, 이제 옛 언약, 구약은 뭐 믿고 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만 믿으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두려워해야 빨리 나아요. 자꾸 두려우면 그게 유전자가 잘 안 켜진다니까. 그 생기는 무엇으로 받는 거요? 믿음으로. 그렇죠? 무엇을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꼭 확고하게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이 명령을 명령으로만 인식하면, 야, 이거 내가 이 명령을 다 지킬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명령을 또 거역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 또는 율법을 언약이 아닌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명령으로 주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은, 그 신약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은 약속이야. 그것이 명령이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성령으로,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그 새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함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